선생님의 고민을 딱 한 가지를 말씀해 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울증 이야기 더 늘어나는 편이에요. 네. 그게 고민이에요. 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 장을 딱 뽑아주세요, 선생님. 그 다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희망은 언제나 필요하다. 네. 희망만 있다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뭉친다. 좋은 말이네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잘 지내셨죠? 네, 잘 지내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시간은 조금 특별한 시간 한번 가져보려고요. 사실 선생님들은 이제 많은 분들이 고민을 해결해 주시잖아요. 네. 근데 정작 선생님들은 손님한테 고민 해결을 못 받습니다. 그렇죠. 반대로 항상 이제 고민만 해결해 주시는 입장이잖아요. 고민만 해결해 주지 저희가 현실적인 고민은 저희가 안고 사는 거죠. 네. 그래서 저희가 고민을 풀어드리기 위해서 네. 이렇게 하나의 컨텐츠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이게 사실 보시면 이렇게 카드가 있어요. 네. 네, 이렇게 카드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사실 선생님의 고민을 저희가 해결을 해드리려고 카드를 준비해봤는데 네. 선생님의 고민을 딱 한 가지를 말씀해주시면은 저희가 한번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의 고민은 저는 솔직히 마음 힘든 게 좀 많이 힘들어요. 그래서 손님들 생각도 이렇게 많이 들어줄 수 있는 여력이 되는 거고 그리고 제일 고마울 때는 손님들이 마음 알아줘서 고맙다 그리고 항상 여기 와서 마음 많이 털어놓고 가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보람을 느끼는 거죠 근데 다른 정작 뭐 심하게 고민거리가 있는 거는 저는 전혀 해결을 못하고 있는 거죠 정확히 고민이 뭘까요? 심하게 고민이라 저는 많은 분들이 성공을 볼 수 있도록 막 이렇게 도와드리는 역할이잖아요. 네. 근데 저는 솔직히 우울증 이야기 더 늘어나는 편이에요. 네. 그게 고민이에요. 우울증을 잘 극복할 수 있을까? 네. 아, 좋습니다. 이거 여기서 한 장을 딱 뽑아주세요, 선생님. 그 다음 절대 보시면 안 됩니다. 그 다음 저 주세요. 한 장만 뽑아주시면 됩니다. 희망은 언제나 필요하다. 네. 희망만 있다면 행복의 싹은 그곳에서 뭉친다. 좋은 말이네요. 네. 이게 제가 한번 해석을 한번 해드려 볼 텐데 이게 사실 우울증이라는 게 네.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굉장한 그 고질병이라고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그래도 이 한 줄기의 빛이 있을 것 같아요. 어딘가에는. 그게 희망이지 않을까? 그 한 줄기 빛을 저희 엄마로 찾고 있어요. 신엄마. 신엄마가 항상 힘들 때 네. 아들 잘 지내냐 아들 열심히 해 아들은 잘할 수 있어 네. 그런 한 줄기 희망이 되게 저한테 힘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또 추천해 주신 거 이런 책 차필하면서 마음을 내리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많이 엄마가 많이 도움을 주세요 그래서 이 희망은 언제나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게 네. 항상 신어머니께서 네. 항상 옆에서 지켜주시면서 네.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네.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제 선생님이 신엄마가 있어야 되지 않을까? 그렇죠. 저희 신엄마랑은 평생을 가기로 했고요. 그런 엄마한테 솔직히 저는 마지막 아들이거든요. 더 이상 제자를 받지 않는다고 했어요. 저는 애가 셋이라서 너무 많이 힘들어 보이는 게 있어서 그래서 엄마가 받아준 거였고 근데 저희 신엄마는 항상 아들 믿는다, 믿는다 이런 희망적인 얘기를 많이 해주세요. 그게 원동력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희 신엄마한테 항상 감사드리고 있고 힘든 거 있으면 신엄마랑 전화를 해서 그렇게라도 좀 속풀이를 좀 하는 거죠. 여기서 좀 깜짝 놀긴 한데 네. 신엄마한테 보낸 영상이 있어요. 저희 신엄마는 신비의 집 회화고요. 솔직히 제가 자살하려고 많이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연락이라도 해주셔서 응원을 많이 해주셨고 그리고 저한테 많이 의지가 되는 분이에요 그래가지고 저희 신엄마가 항상 오늘도 방송 잘해라고 이렇게 메시지도 보내주시고 솔직히 지금은 제가 조금 점사를 본다고 이렇게 해서 좀 자주 뵙지는 못하지만 그래도 저희 엄마 항상 고맙게 생각하고 저희 엄마 항상 사랑한다고 얘기를 해드리고 저는 그렇게 하거든요 저희 신엄마랑 관계는 항상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저희 엄마랑 인연자를 놓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저는 평생 갈 거고요. 저희 엄마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니까 저는 그 마음도 보답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더 열심히 하는 거고 기도도 열심히 하는 거고 엄마가 말씀하신 사경도 열심히 하는 거고
많은 분들 선물 주기 위해서 신엄마한테 좋은 돈 좀 많이 구하고 그렇게 많이 하는 편입니다. 엄마 감사하고요. 항상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